터닝메카드를 좋아하고 터닝메카드를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터닝메카드의 모든 것 터무입니다.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히든 카드로 빠빠빠빠 서프린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오늘은 터닝메카드 W 시즌 2 신규 메카니멀 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램은 무슨형 메카니멀일까요? 요정, 도깨비, 고양이, 호랑이 모두 다 땡입니다. 트램은 그렘린 형태의 쌍둥이 메카니멀이죠. 그렘린은 환상의 동물로 기계나 도구에 들린 요정의 일종입니다. 이 요정에 홀리게 되면 기계나 도구의 상태가 나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트램이 등장할 때부터 장난기 넘치게 기계를 고장내고 있었던 거죠. 트램은 다른 메카니멀들과는 다르게 두 명이 한 메카니멀을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 명이 들어있는 메카니멀은 처음이 아닙니다. 터닝메카드 W에서 가고토스도 가고일과 가고토스 이렇게 두 명이 한 메카니멀 속에 들어있었죠. 또한 아머피트도 두 명이 한 몸에 있지만 이 둘과는 다르게 트램은 쌍둥이형 메카니멀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의미하는 트윈의 트와 그렘린의 램이 합쳐져 트램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게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 댓글! 트램 목소리는 정신과 번지 같다. 트램 목소리 놓치마 정신줄에 정신이 같음. 그래서 터무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트램과 정신의 목소리! 장난 좀 쳐볼까? 장난 좀 쳐볼까? 오! 정말 비슷한걸요? 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트램은 팽이를 가진 메카니멀로 장난감에서도 변신을 하면서 팽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장난감에서도 두 마리의 트램이 분리가 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분리는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트램의 사용 기술을 살펴볼까요? 비닝 탑! 팽이를 타고 빠르게 접근한다. 그렘린 트릭! 전기 공격으로 고장을 일으킨다. 그랩 아이언! 철을 모아 모아 공격한다. 아이언 탑! 팽이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한다. 헤블 쇼! 훌쩍훌쩍 뛰며 볼을 던진다. 일렉트릭 스틱! 전류가 흐르는 쇠 막대기로 공격한다. 트램은 현재까지 총 3번의 배틀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는 이소벨의 킹조스와 두 번째 대결에선 반다인의 만타리와 배틀을 하였죠. 세 번째 배틀은 이소벨의 절친 미리네 그리고 반다인의 베노사와 배틀을 하였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지만 배틀 실력만큼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 좀 쳐볼까? 킹조스를 물리치고 만타리를 폭파시킨 것도 모자라 미리네와 베노사 두 마리의 메카니멀을 한 번에 물리쳤습니다. 베노사를... 이렇게 트램은 3승!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앞으로도 모든 배틀에서 이겨 계속 데이지의 메카니멀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테이머가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터머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멘.